반도체 메이커 인텔이 지난 5월 3일 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도시에 인접한 산호 3시에 자동운전 연구소 오타노머스 드라이빙 랩을 개설했다. 흔히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인텔이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기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17조 원을 주고 인수한 자율주행차 솔루션 제공업체 모빌라이를 인수한 지 1개월 만이다. 인텔의 자율주행차 시대를 향한 과감한 행보를 살펴본다. 핵심 멤버는 누구인가? 인텔의 자율주행 부문은 지난해 11월 설립한 ADGAUTOMADG의 핵심 멤버는 사업본부장인 버그 데이비스와 솔루션 사업부장 캐시 윈터, 패티 록 전략 IP 및 첨단 플랫폼 야트 그룹 종괄이다. ADG의 사업본부장인 버그 데이비스는 지난해 4월 경 은퇴를 선언했지만 인텔 CEO 브라이언 크레저니치가 이아트 사업본부에서 자율주행 사업부를 독립시키면서 버그 데이비스의 은퇴를 번복하게 만들었다. 정확한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버그 데이비스 본부장 회하에는 대략 7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의 부사장 겸 자동운전 사업본부 솔루션 사업부장으로 임명된 캐시 윈터도 경력이 화려하다. 유일한 여성 임원이자 2016년 8월 인텔에 스카우트된 인물로 2011년부터 델파이 오토모티브 ADAS 관련 사업부를 이끌었었다. 그녀는 인텔에 오기 직전 자율주행 자동차로 북미 대륙 횡단 여행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유명세를 탔다. 무엇을 연구하는가? 인텔 본사 부근에 새롭게 설립한 이 연구소는 앞으로 자동운전 사업 본부로서 생신, 차량 내 컴퓨팅, 인공지능, 클라우드 연결 기술 등을 연구하게 된다. 애리조나, 독일, 오레곤의 14번째 연구소로 인텔이 개발한 자동운전 기술의 실증 실험 수행 거점 역할이 가장 크다. 이런 역할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 연구개발 인재와 사회적 지원 기반 시설이 보충됐기 때문이다. 버그 데이비스와 캐시 윈터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데이터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및 다른 센서들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운행되는데 약 4TB의 데이터가 평균 90분마다 생산되고 이렇게 생산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며 저장, 분석, 이해하는 것이 자율주행 업계의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이다. 버그 데이비스는 이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터 처리를 위해 은퇴를 연기했다고 말했고 캐시 윈터 역시 데이터를 주목하고 있는데 관련 업계 조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선언도 눈에 띈다. 인텔 ADG는 이런 데이터 기반의 기술 기업으로 센싱과 컴퓨팅, 인공지능, 연결 등의 통합 솔루션 업체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소가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데이터 축적을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오류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솔루션 회사가 바로 인텔이 되는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언제 완성되나? 인텔 ADG는 이번 연구소 개설과 함께 각종 자동운전 기술도 전시했다. 제조사는 이를 통해 고위의 색을 입힐 수 있다. 인텔이 자율주행차의 완성 시기로 보는 해는 2021년이다. 올해 말까지 미국에서 실험주행을 완전히 마치고 자율주행 단계를 점차 높여가면서 오임 납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주목할 점은 인텔의 자동운전 솔루션 E2ENDE&다. 이는 자동운전에 필요한 학습 활동을 활용한 HPC와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용 반도체, 5G 등의 통신용 반도체, 자동차에 탑재되는 각종 반도체를 모두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인텔의 반도체를 이용하면 자율주행차의 개발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이런 통합 솔루션 가운데 개별 솔루션을 따로 제공하기도 하는데 아톰 코어 쿠션과 울트라 FPGA 등 인텔의 반도체만을 따로 활용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전시한 델파이의 포드 퓨전 자율주행차 그리고 올해 말까지 운행하게 될 BMW 7 시리즈 기반의 자율주행차는 프로토타입으로서 델파이와 모빌라이 그리고 인텔의 최첨단 기술이 모두 투입되어 있다.